그렇다면 폐경과 무관한 주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폐경 증상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걸 맞아서 뭐 폐경이 된다든가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폐경 증상은 있을지언정 폐경과는 전혀 무관한 주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진정입니다. 저희 이제 외래에 이제 자궁근종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 제가 이제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GnRH 아고니스트란 이제 주사를 이제 복부 쪽배 쪽에 이제 한 번이나 많으면 세 번까지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맞는 이유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또 맞으면 이제 약간 폐경 증상이 오니까 혹시 폐경이 영구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사 약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환자분들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 수술 전 호르몬 주사를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자궁근종 수술을 하기 전에 호르몬 주사를 이제 한 번에서 세 번까지도 맞는다고 그랬죠. 그한 번에서 세 번은 기준은 이제 근종의 크기, 그리고 이제 근종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근종이 작거나 하나거나 한두 개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맞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근종이 너무 크거나 많거나 이런 경우는 세 번까지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근종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만 맞아도 근종이 10에서 한 20%까지도 줄수 있거든요. 근데 주는 거는 일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영원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줄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줄었을 때 이제 수술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뭐가 유리하냐면은 자궁근종은 자궁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궁하고 자궁근종하고의 접해 있는 면적 또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궁근종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출혈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혈량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수술 중에 출혈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한 번은 이제 맞게 하거든요. 그래서 맞게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출혈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궁에 원래 자궁이었던 피해도 이제 많이 줄겠죠. 제가 이제 봉합하는 그런 면적이 줄기 때문에 자궁의 피해도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사를 이제 두 번, 세번 맞게 되면은, 생리를 일단 좀안할수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빈혈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빈혈도 교정이 된다. 생리를 안 함으로써 빈혈이 이제 자연적으로 교정돼서 수술할 때는,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 세번 맞으면 이제 생리를 한 2, 3개월 안 하게 되거든요. 안 하게 되면은 자궁 내막이 조금 휴식을 가질 수 있죠. 아무래도 생리를 하고 그래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 이런 자궁 내막이 기능을 하는데 휴식을 하면서 혹시라도 자궁 내막하고 붙어 있는 근종을 제거하면 자궁 내막이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도 이제 자궁 내막이 이제 잠시 쉬면서 회복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가 근종 제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주사 약제를 이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의 효과는 어느 정도 가나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GnRH 아고니스트란 주사는 한달 가는 주사가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달용으로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 맞고 이제 하는 경우, 한번 맞고 하는 경우, 두번 맞고 이렇게 이제 한달 가는 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3개월 효과 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한 번만 맞고 두 번만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3개월짜리 잘안 쓰고 한 번, 두번 맞고 이제 효과를 보는지 이제 보면서 이제 세 번째까지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보통 한 달에서 한한달반 정도 간다. 한 달짜리를 맞는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자궁 근종이 줄었던 것도 다시 원래대로 가버리고요. 생리도 다시 또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폐경과 무관한 주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폐경 증상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걸 맞아서 뭐 폐경이 된다든가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폐경 증상은 있을지언정 폐경과는 전혀 무관한 주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너무 뭐 6번, 10번 이렇게 맞는 경우는 이제
볼 감소가 약간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번 이상 맞는 경우는 이제 호르몬약을 이제 그런 걸 없애줄 호르몬약을 같이 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골감소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폐경 증상도 일시적인 거니까 거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궁근종 수술하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맞게 하는 GnRH 아고니스트란 근종 줄이는 주사로 알려진 주사죠. 이런 주사를 이제 맞는 이유와 맞았을 때 이제 효과 이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된거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진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